이 땅에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을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새 힘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5장 10절.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너희는 가서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짚을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이집트 온 땅에 널리 흩어져서 집 대신 그루터기를 주우니라. 공사 감독자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너희의 매일 자금량을 채우라 하고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백성들 위에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을 때리며 요구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의 벽돌 만드는 작업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않았느냐 하니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왕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나 허물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가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쭉 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갈 때 나가기 전날 유월절이 이제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되 내장까지 정갱이까지 다 먹어 머리부터 끝까지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급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이것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6시간 동안 태양빛 속에 몸이 다 불에 구워질 정도로 태양빛에 구워져서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 먹으라는 게 뭡니까?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은 입에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음식을 봐서 되는 게 아니죠. 음식의 관하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죠. 입에 집어넣고 씹어야 됩니다. 계속 씹어야 됩니다. 씹어야 소화가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먹은 음식대로 바이타민 바이타민대로 미네랄 미네랄대로 역사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양떼들을 먹일 때 목동이 그걸 먹이는 것처럼 교회에 목자가 있는 겁니다. 에?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먹는 겁니다. 에? 말씀을 먹어야만 이게 안에 들어갑니다. 안 먹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걸또 책임지라고 책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먹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이제는 그 양을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났다, 말씀으로 지금. 어? 유대인들처럼 어린 양 잡을 수도 없고 잡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아니라 말씀이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먹어야만 40년 광야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뱀과 전갈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좋은 것만 들으니까 꼭 편식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쓴바귀 같은 말씀도 있고요. 어떤 건 브로콜리 같은 말씀도 있고요. 어떤 건 사탕 같은 말씀도 있고요. 이거를 다 먹어야만 내 안에 능력이 되고 밸런스 다이어트 돼가지고 힘을 얻는데 아는 것만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편식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돼요.
여기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 테이블 들어가서 다 먹어야 된다, 이거. 다 먹어야만 세상에 승리하지. 이거 말씀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어? 구원받았어도 맨날 그게 그거예요. 맨날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 불평. 나가면 원망 불평, 집에 가면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여기 지금, 10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이 관원들이 나가서,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야, 이제는 완전히 파라오의 종이 됐어요. 세상의 종이 된 거죠. 한 400년 진득거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파라오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장 1절 가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이게 뭡니까? 세상의 종이 된 사람과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은 내 생각은 이러하오니. 내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이란 썩은 생각이거든요. 세상에서 배운 생각이거든요.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들은 얘기거든요. 바로 그것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에 돼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돼서 이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지 어떤 사람이 혼자 독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독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독재해도 우리가 손해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독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물론 최초의 비극은 아담이 죄를 짐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지만 두 번째 큰 비극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운 이래로 이 인류 역사는 비참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법칙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싸움이 생긴 거예요. 전쟁이 생긴 거예요.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을 시작해서 그렇게 할 땐 평강이 오게 되고 갈라지지 않게 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파라오가 짚을 주지 않겠다. 참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네 처다들을 죽일 것이다. 우리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네 첫 장자를 죽일 것이다. 빨리 보내라 얘기할 텐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말이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나가서 좀 희생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칠 것이다. 시키지도 않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드린 거죠. 뱀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이 나오는 겁니다. 건드리려면 그냥 뱀의 목을 쳐야 되는데 그거를 슬쩍 건드려 놓으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참 마귀의 화신인 이 파라오가 이제는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피돔성 옛날에 그 당시에 지었던 건물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맨 아래층은 짚이 들어간 벽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짚이 없으니까 그루터기 나무 뿌리 가지고 막 흙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거고 맨 위에는 진흙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것까지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항상 이렇게 재료가 될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피나 나무나 그루터기로 짓는 사람이 있다.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푸는 뭡니까? 지푸는 결국 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 추사고 나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놓고 말라비틀어진 지피죠. 죽은 풀입니다. 그다음에 풀은 뭡니까? 이 살아있는 그런 그라스가 아니고 살아있는 추리가 아니고 그레스다 이거죠. 그레스. 그다음에 그루터기는 갈대를 잘라놓으면 말라비틀어지죠. 그 마른 갈대를 얘기해 그루터기를. 그 말라버린 거, 생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집을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집을 두 가지, 하나는 생명력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참 내가 죽고 나면 하나 남지 않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것으로 집을 짓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불로 심판할 때 죽은 것으로 진 사람은 다 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 금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는 삶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으로 사는 사람. 이게 금으로 짓는 것이요. 은이라는 거는 이 말씀, 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덕 안에서 7번 단련된 은과 같다 그러죠, 말씀은.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구령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볼때 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독특한 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자라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 때 이걸 보석으로 진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평생 하라고 이 땅에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기초석이 바로 12개 보석으로 돼 있고 지금 그 보석이 지금 저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율법 시대 대제사장이 앞에 흉부에 달던 12가지 보석, 12지파를 표시하는 보석. 그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죠. 그 보석으로 기초가 된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가로 세로가 1500마일이요. 높이도 1500마일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왔어요. 보고 딱 내려왔는데 보니까 다시 또 그 더러운 길에 낙타가 다니는 그 낙타가 뭐 이렇게 오물 싸놓은 그 거기에 딱 내려오고 보니까 야 내가 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땅과 하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저기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파라오라는 사람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괴롭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이도 말이죠. 사탄이가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데 나가서 건드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확실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칼 같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물을 타가지고 인간 좋게 좀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하게 전하면 그 사람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는 진짜 복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잠깐 건드려 놓고 했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핍박해서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그냥 작업량을 채워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나옵니다. 파라오의 공사 감독자들이 관원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동족을 시킨 거예요. 동족을. 그래가지고 동족들이 그 양을 채우지 못하면은 감독자들을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처음에는 동족끼리니까 봐줬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두드려 맞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동족도 죽이는 것을 개의치 않은 거예요. 예, 똑같은 이 적그리스도 영에 들어간 히틀러도 옛날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집어넣고요.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독일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 관리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뭐 완전히 독일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동족들을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고요. 동족들의 그 이빨 죽으면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뭐 그 뭐라고 시키는가 하면 너희들은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 입을 벌려가지고 금 같은 걸 전부 꺼내가지고 수거하라고 그랬다고. 그 동족들의 입을 벌려가지고 금을 다 캐내는 일을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영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역사를 해가지고 그걸 감독자로서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은 잘못하다 보면 욕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욕에.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성도들이 막 속을 새길 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막 비유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종으로 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하다 보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된다고.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우리가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올라가고 남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막 겁을 주고 말이죠. 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교회에서 나가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감독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이거는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있던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두 줄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잘 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온유와 겸손의 영이죠. 유한 영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네 그러고 내가 잘못한 데서도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그냥 발끈발끈하고 이 영이 바로 이 잘못하면 거기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영이라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이 15절 보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관원들이 파로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아니라 파로에게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이제 왕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아주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에? 왕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냐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나 허물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나이다. 아, 우리가 매를 맞는데 사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저 왕의 백성이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종이 된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맞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상 경고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17절에 파라오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일 안 하면 게으르다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가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거 참 그거는 놀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놀기 위해서 그런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거 일하게 지니까 그거 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마르다도 마리아가 일 안 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 저 마리아 말이지 게을러가지고 말씀 안 듣는다고 좀 나를 돕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명령을 했죠. 주님을 오히려 부려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이 말씀 듣고 뭐 이런 거 새벽에 나오고 이런 것을 아주 참 형편없게 보고 말이죠. 힘이 없으니까 가서 저렇게 매달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저런 짓 한다 이렇게 보죠.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은 4절부터 보게 되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물어 돌아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물어도 세상의 통치자에게 뭐죠? 뭐 파라오라든가 니므롯이라든가 느부갓네살 산헤립이라는 사람 또 뭐 시저 파라오 이런 사람들 통치자들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느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 영광의 주를 죽였잖아요. 그 통치자들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와 세상 지혜와 통치자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곱 가지 영인데 주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계획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다. 이것은 왕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영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난 다윗
그에게 줬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 영을 주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좀 무지랭이 같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일곱 영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할 일 없으니까 그런다. 돈이라 좀 벌어지. 왜 그러느냐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주님 오실 때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우리는 찾아갈 길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여기 먼저 앉을 거야,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을 거야, 아마. 막 끌고 올 거야,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갖다 놨습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지혜롭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줘가지고, 나중에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게 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먼저 축복을 받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신 축복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또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를 가지고 감추어진 지혜를 가지고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런 지혜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함께 다스리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다 죽어버리고 노아 식구만 했을 때 그는 왕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만 남을 때에 그때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이고 야, 내가 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뭐 앞뒤 볼 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게 1대1로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검은 표지 안에 드는 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먹어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지식과 총명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권을 가는 왕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놀라운 축복된 종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테이프의 말씀을 들어서 다이 말씀을 같이 먹고 같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